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괜찮은 척 말고 애쓰지도 말고입니다. 이 책은 2021년 3월에 출간되어 많은 분께 사랑받고 있는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허들링 북스, 저자는 홍창진님입니다. 이 책은 세상살이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읽어주고 치유해주고 있는 홍창진 신부님의 유쾌한 인생 수업에 관한 책이에요. 저자는 부족한 나를 감추느라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싸우느라 애쓸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한 잣대에 휘둘리지 말고 남 눈치 보느라 뇌 귀한 에너지를 허비해서도 안 되며 오늘 내가 뭘 하면 즐거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한 장 한 장 제 마음을 읽어주고 현명한 길을 안내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무겁지 않고 유쾌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 책은 읽는 내내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고 자신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신부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부조리한 세상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불행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반면 그런 세상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내 마음만큼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 탓, 남 탓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밖으로 돌리면 절망하고 화낼 일 뿐이지만 시선을 내게 두고 내 마음이 하는 말을 쫓으면 암울하던 인생에 조금씩 햇살이 찾아듭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며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자신을 감추느라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과 싸우느라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알고 내 마음을 믿고 따를수록 삶은 수월해집니다. 부족하나마 이 책이 힘든 세상살이에 지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숨구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당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신부, 홍창진. 함부로 상처받지 마라. 사람들과 잘 지낸다는 건 모두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한정된 에너지를 소중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낭비해선 안 됩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불손한 자들과는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바보를 알아보지 못하면 당신이 바로 바보다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소중한 나를 바쳐선 안 됩니다. 한 청년이 코로나 때문에 밥벌이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한시적으로 폐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덩달아 휴직할 수밖에 없었지요. 목구멍이 포독청이라 급히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겨우 어느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사장에게 배운 대로 만들었는데 손님이 하는 말, 뭐가 이렇게 차가워, 골이 다 쑤시잖아. 당혹스러운 속내를 감추고 다시 음료를 만들었지만 이번엔 또 음료가 너무 미지근하다며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음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느냐,
손님 응대가 이게 뭐냐 난리를 치는 동에 결국 사장이 나서서 환불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당한 수모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사장으로부터 환불한 음료값을 포함해 손님이 거부해서 버린 음료까지 변상하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진상 손님에게 시달린 것도 힘들었는데 사장에게 비인 도정 명령까지 듣고 나니 서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털어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지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사장님을 웃는 낯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지만 살다 보면 근거 없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른바 착한 사람들은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참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참는다고 마음 안의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한 번은 넘어가자. 내가 안 참으면 어쩌겠어 하며 애쓰는 동안 결국 내 속만 곪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될수록 자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문제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자존감을 스스로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존감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며 보람을 만드는 기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삶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나 자신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지 못합니다. 나 자신조차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한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함부로 상처받지 마라. 단호해지기로 결심하기. 인터넷 발달로 전 지구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요즘,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덤바 교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발칙한 진화론이라는 책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원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가 필요한가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0명이라고 밝히며 이를 덤바의 수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150명은 쉽게 말해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쳐 예기치 않게 동석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즉,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수는 많아야 150명이고 그 외에는 서로의 삶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겁니다. 냉정히 말해 없어도 그만인 관계인 셈이죠. 더욱이 덤바 교수가 말한 150명은 정말 친화력과 사교성이 좋고 인생의 상당 부분을 관계 맺기에 충실한 일부 사람의 이야기일 뿐 현실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12명에서 15명 규모의 친한 관계에 공감 집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공감 집단이란 그중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큰일을 겪었을 때 마음이 무너져서 일상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상심하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팀이 이범위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예수의 제자도 12명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충분히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내가 맺어온 인간관계의 회의를 느낄 때 과연 상대가
내게 얼마나 유의미한 존재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관계에 소중한 내 마음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몇 년씩 물건을 못 버리고 쌓아뒀다가 한번 대청소를 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집안도 멀끔해지고 속도 시원해집니다. 잊고 있었던 정말 소중한 물건을 발견하는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눈 질끈 감고 대청소를 하듯 한 번쯤 크게 결심하고 관계를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여려 정당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하고 내게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상 불변의 법칙. 경험으로 비춰볼 때 소위 진상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에는 일명 진상 불변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끝까지 그저 예라고 응대하는 것입니다. 속으로야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겉으로는 예하며 무시하는 마음을 무장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그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각자 어떤 환경에서 나고 자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 대부분은 열등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을 성숙한 내가 봐준다는 측은지심으로 그들을 대해보십시오. 이 두 가지 지혜를 갖추면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대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끝없이 참으며 노력하고 그런 중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 내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완벽한 관계란 있을 수 없고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내 맘대로 안 돼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마당에 중요하지도 않은 관계에 끌려다니다 보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한 사람에게 쓰려면 내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단호히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죄책감이 들더라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씩씩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소중히 하고 누구를 내 관심밖에 둘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근거 없이 내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내가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상대의 잘못은 상대의 몫으로 그냥 남겨둘 필요도 있습니다. 당신이 감당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위기에 관하여.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걱정이 실제 벌어진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예측인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걱정은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몹쓸 상상이 찾아오거든 머릿속 근심을 과감히 시간의 몫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을 만났을 때 종교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인 입장에서는 큰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사연이 참 많습니다. 중증 장애아를 둔 부모, 사업 부도로 이혼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 해체된 가장, 일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 등등 사연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연을 들으며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마다 괴로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들 모두 해답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말 없이 그저 공감하고 들어주었을 뿐인데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앞으로의 대안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자신들의 결심에 기도를 부탁하며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섰습니다.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나면 모두들 잘 극복하고 씩씩하게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막상 정말 큰 불행이 닥치면 의연하게 잘 대처합니다. 용기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슈퍼맨처럼 씩씩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작은 시련에는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하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취미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은 물론 각종 골프 모임에서 남자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골프가 끝나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아내를 보면서 그는 좋지 못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은 곧 의심이 되었고 의심이 싹든 뒤 마음이 괴로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어느새 아내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메시지 내용들을 왜곡하기 시작하더니 언성을 높이다 급기야는 폭력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참지 못한 아내는 결국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는 일에 상상력이 더해져 일어난 일입니다.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 뒤 다시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는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번 떠오르는 망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영상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감염되면 함께 사는 부모님을 비롯해 어린 자식도 감염될 거라면서 괴로움을 키웠습니다. 코로나로 영상 작업은 오히려 일거리가 많아졌는데도 쾌재를 외치기는커녕 일하는 것 자체가 근심이었습니다. 출연자 중에 무증상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출근까지 피하다가 급기야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겪는 이 위기를 유별나게 두려워한다는 게 스스로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감염된다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혀요. 일을 못해도 집에 있는 편이 낫겠어요. 걱정을 현실로 만드는 갖다병. 걱정과 근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온갖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의 붕괴와 경제적 위기,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 코로나라는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일상 대부분을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계속될수록 나를 둘러싼 사람과 주변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상의 저변에는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아내가 골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마치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거나 코로나가 확산세라는 이유 하나로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내 능력밖에 복을 탐하다가 잘못될 것 같았다. 학교나 집안 도움 없이 이상하게 혼자 잘 됐는데 이 성공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다. 불안했다. 갑자기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지고 누군가 날 찌를 것만 같았다. 한참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활동 중단을 선언한 한 연예인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가 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원뭐 같다 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잘못될 것 같고 성공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고 남이 날 찌를 것 같다며 상상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정작 현실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하는 괴물은 외부에서 오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불길한 상상입니다.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현실로 끌어들이고는 괴로워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으로 상담을 청하면 우리 종교인들도 몹시 어렵습니다. 잊지도 않은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우린들 달리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 없는 인생은 없다. 불길한 상상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30년간 6만 시간 이상 심리치료에 종사한 크리스 코드먼 심리학 박사는 불안과 잘 지내는 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을 실패와 거부에서 보호하려 애쓰는 내면의 파괴자가 존재한다. 우리는 자신의 체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감지할 때 불안해진다. 다시 말해 불안은 실패할 수 있으니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상상이라는 기제를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이미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상 속에 찾아드는 걱정과 근심을 억지로 없앨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내가 느끼는 불길한 예감이 현재 내게 적절한지 아니면 도를 넘어섰는지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꼭 묻습니다. 그 걱정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예측입니까? 문제인지 예측인지 판가름한 다음 예측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라고 말해줍니다. 대부분 그 이유는 정당한 근거라기보다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 즉 자존감이 결여된 데서 비롯한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세상살이도 걱정투성이인 겁니다. 물론 완벽한 자존감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다가 그것이 현실이냐 착각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미숙한 구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말도 안 되는 몹쓸 상상이 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마음 편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약하고 불안정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걱정이 없는 인생,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고민들을 한두 개씩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걱정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뿐입니다. 이들은 안 풀리는 문제는 과감히 시간의 몫으로 던져버리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요. 그러니 답도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걱정이 찾아들거든. 아, 또 내가 걱정을 하고 있네. 오늘은 이상하게 근심거리가 많은걸? 하며 내 머릿속에 걱정과 근심을 한 걸음 떼어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힘들면 가까운 사람에게 내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사연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내가 가진 문제를 객관화시켜보게 되고 쓸데없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 상황에 힘든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아끼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빈번하게 찾아드는 것, 그만큼 그동안 스스로를 학대하며 고달프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용기를 내는 의지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막상 문제가 닥치면 누구보다 의연하고 대담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